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들깨 모종을 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들깨 모종은 첫째 붓는 시기는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모종을 붓는 시기는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감자나 이런 것들을 먼저 파종했다가 그곳에 들깨를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월 한 말경에 심어서 들깨를 2모작으로 파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모작으로 한다면 5월 초순, 중순 지금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기는 언제나 내가 언제 파종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한 3주 정도 키워서 이 모종을 파종을 한다고 생각하고 역산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서는 어느 곳에 사실은 들깨 모종을 파종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느 곳에 심어야 적절할지, 뭐 보통들은 빈 곳에들 많이 심습니다. 빈 땅이 있으면. 근데 빈 땅도 좋지만 이곳을 지금 풀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풀이 상당히 초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자라져 있는 상태를 유심히 보시면 그 땅의 비옥도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저쪽 멀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쪽 그 뒤편도 초종이 별로 자라지 않았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땅이 토심이 영양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아주 비옥한 곳보다는 비옥하지 않은 적절한 곳에 파종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양지 바른 곳에 파종을 해야지만이 적절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오전에 이렇게 땅을 풀이 있는 것을 풀을 뽑아내고 그 다음 땅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모종을 뽑기 위해서 이만큼 지금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곳만 들깨를 심으려고 하는 것인데도 너무나 많은 곳을 모종을 불 곳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 자신도 이 모종을 풀 때 너무나 소물게 심게 되면 모종이 제대로 탄탄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직하게 해서 드물게 뿌립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뿌릴 때 우리는 보통 그 들깨 씨를 뿌리기 위해서 들깨만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곳에 보시면 보이시죠? 들깨와 모래를 함께 섞어 놨습니다. 함께 섞어서 이렇게 뿌리다 보면 이것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서 잘 뿌려집니다. 보통 들깨만 뿌리다 보면 날리기도 하고 한 곳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와 섞어서 뿌리게 되면 적절하리라 봅니다. 근데 들깨 심을 양은 사실 저 자신도 요 정도 되면 두 주먹 정도 해서 지금 뿌립니다. 그래서 이 양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지 될 것이 요즘은 새들이 너무나 많이 쪼아먹고 하기 때문에 새들이 쪼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방초망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한 2-3일 지나다 보면 싹이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방초망을 걷어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라면 들깨 모종을 거의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모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종을 붓는 방법에 대해서 쭉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혹여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여시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래와 섞어진 이 들깨를 일단은 이곳에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이 갈퀴를 가지고 쭉 긁어서 다시 땅에다 묻어주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들깨를 뿌리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를 뿌릴 때 한꺼번에 다 뿌리려 하지 말고 한번 뿌리고 그 다음 조금 더 남게 되면 다시 그 위에다가 추가로 뿌리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몽짱 뿌리지 말고 한번 뿌리고 그 다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뿌리면 되겠습니다. 이 모판을 장만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일단은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서 낫으로 일단 비고 이 갱이로 일단은 쫓고 그 다음에 이 갈퀴를 가지고 긁어내고 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 풀 하나하나가 올라온 것이 땅속에 있다 보면 다시 깨모종이 올라오기 전에 풀이 먼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뽑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일이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호미로 풀을 완전히 제거를 한 상태에서 갱이로 쪼아서 다시 평토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다면 관리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해서 장만하는 방법이 가장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자신이 지금 이 작업을 한다고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이 모종을 붓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장만하는데 한 3시간 정도를 장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상태에서 모종을 부을 곳을 장만할 때는 풀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모종실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갱이로 쪼아서 그냥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풀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 모종을 부을 장소를 만들 때는 반드시 호미로 작업을 하든 아니면 관리기를 가지고 로타리를 몇 번 해서 풀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씨앗을 다 뿌리고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 긁어서 아주 얇게끔 묻힌 듯 묻히지 않은 듯 할 정도로 씨앗을 묶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을 덮고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들이 씨앗을 심어놓고 나면 다 파서 이 씨앗이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망을 만들어서 덮어서 지금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종한 지가 들깨 씨앗을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물을 한 이틀 동안 물을 좀 제대로 줬더니 깨 씨앗이 제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씨앗이 좀 골고루 제대로 뿌리셨어야 되는데 약간 좀 한 곳으로 약간 좀 몰려 있는 듯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깨 씨앗은 잘 선 것 같습니다.
정도면 꽤 씨앗이 잘 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거의 한 3주 정도 지나고 다시 꽤 모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들기에 제일 뿌린 지 한 열흘 정도 해서 이렇게 모종이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파종 한제가 거의 이제 한 2주,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뽀송뽀송 잘 올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자라야지 이제 모종을 심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재배하면 됩니다.